세월이 가면 구름받은 인생도 따라간다고 합니다. 아유, 내가 벌써 이 탄물 빠진 수분 빠진 방송이 껍질 같구나. 에이그, 이제 나도 늙었네. 그러면서 그냥 방에 아랫목만 계시면 안 됩니다. 그럴 때일수록 친구도 만나고 벗도 삼고 산책도 살살 하시고 차도 한잔 같이 나누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우리 복도봉어리악단의 대지향구 경음악 들으면서 백남봉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백남봉쇼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줄줄줄.